우리 다 같이 시편 31편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자기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시편 31편 9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자기의 고통은 뭐냐면 많은 대적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것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단순히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될 왕으로서 이런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 당연히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기가 누려야 될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간구겠죠. 하나님, 제가 왕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될 왕인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어느 정도로 쇠하였냐?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 그랬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쇠해진 겁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죠. 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붙잡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부분에 내가 쇠자 나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10절에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살아있는 슬픔으로 보내죠. 나의 날들은 탄식으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살아있긴 한데 늘 너무 슬프고 나의 하루하루는 탄식으로 보낸다. 그래서 기력이 쇠하해졌다. 나의 죄악으로. 그래서 10절에 말하는 이 죄악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창세기 3장인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즉 말하자면 내 처한 나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다윗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 9절은 얘기하죠.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자,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치려고 달려오죠. 그리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놀라고 주위에 사방에서 막 공격해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만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이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고난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웃에게까지 당하고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왜냐? 잘못 도왔다가는 나중에 자기들에게 큰 해가 올까 봐 이웃에게까지 당하며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다윗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놀라고. 그리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왕이 도망가는데, 그죠? 백성들이 왕을 돕고 일어나야 되는데, 왕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혹시 후회라도 자기에게 임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섣불리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다윗은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볼수 있겠죠. 사실 사람들이 자기를 나서 도와줄 거라고 어떤 면에서는 기대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자체가 뭐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상황 그것 때문에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걱정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지껏 다윗의 기도를 봐오면 우리가 알수 있죠. 다윗이 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나의 힘이 되신다. 세상 사람들이 힘이 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뭐냐? 내 주위에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이라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면 도망가고 놀라서 그렇죠? 피하고 하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말하자면 자기 다윗이 사람들에게 잊혀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잊혀짐을 당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을 누가 생각을 합니까? 죽은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잊어버린 바 됐다. 그렇죠. 사람들이 벌써 다윗이 왕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라는 인간 자체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파기라는 말이 저거 있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파기는 저도 이거 파기가 뭐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외에 도자기 같은 거 있죠. 깨진 도자기와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인 겁니다. 누가 깨진 도자기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이제 보니까 깨졌구나 하고 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 자기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다윗과 같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슬퍼하고 늘 그러겠죠. 정말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세상에 참 인생 헛살았는가 보다.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자이시다.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걸 피부로 늘 체험했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늘 비방을 듣는 거예요. 다윗이 비방을 들었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비방을 들었냐? 저 다윗이 그 사울왕의 왕좌를 빼앗았다. 그래서 이런 비방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비방을 사실상 다윗 왕이 들은 겁니다. 전혀 말하자면 있지도 아니하는 것을 만들어서 다윗 왕을 이렇게 비방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그렇죠.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로 자기들끼리 꾀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심을 했냐?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이겠다 하면 죽일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다 그럽니다. 자, 14절부터는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죠.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얘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없애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지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도 단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한 적이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참 하나님 원망하죠.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감당한 일들 속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야, 하나님 뭐지?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죽었습니까?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날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비방하고 그래서 내 뼈가 새하여지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는 이런 상황이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했나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얘기인 겁니다. 15절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건져 달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신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다.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참 은혜와 긍휼을 힘입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나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비방하고 하여도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치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7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의 기도를 굉장히 순화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기도했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았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지금 뭡니까? 응답해달라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할때 내가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야.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부끄럽게 말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저희들이 당하는 저희들이 베푸는 그 고난을 내가 그대로 받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끄러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아무리 저희들이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짜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죽여달라고 얘기입니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죽이라는 저들, 하나님 잠잠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 잠잠케 하소서. 싹다 죽여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멋있게 한 겁니다. 그죠? 너무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그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18절이죠.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악인을 치는 거지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자신을 이제 의인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이게 죄인들, 악인들의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교만하죠, 완악한 말로요. 그리고 무례하게 의인을 치는 겁니다.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게 해달라. 다윗왕을 비방하고 다윗왕을 막 공격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 하여금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그렇죠? 왜냐? 그들의 비방이 거짓됨을 알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실을 알도록 진실을 밝혀 주옵소서. 다윗이 그의 고백을 하죠.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굉장한 고백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렇죠?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본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윗 본인은 인생 앞에서 늘 죽게 피하는 자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한 고백입니다. 환난 날에 죽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환난 날에 우리가 죽게 부르짖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환난 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자기들의 도움을 사람들에게 찾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면 마음문을 사람들이 많이 열죠. 그래서, 참, 저 사람 좋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누굴 바라봤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창세기 3장 문절이나 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지, 사람을 바라보지, 누군가의 그 도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바라보지, 다윗과 같이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고백을 하죠. 자기는 언제나,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 늘 피했다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다윗왕은 절대적으로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주의 은혜가 아 어찌 그리 큰지요. 체험한 고백입니다. 자, 내가 주를 바라봤더니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 가운데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주께 피하였더니만 야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주께 피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20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확신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일이 터지면 늘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에게 피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붙잡고 계속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모든 일에 대한 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외워버리면 사실 답이 안 되겠죠.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 그 말은 무엇이냐? 참 설명하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답인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제가 보니까 백날을 이야기라도 안 되고 알아들으면 눈빛만 봐도 아는 것이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참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죠. 이걸 해결하도록. 배고픈 자식에게 나가 사 먹으라고 돈을 주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돈이 답이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주신 자기 아버지가 답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아, 저 사람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을 붙잡으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이 계속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됐던 그 체질이 뭐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얘기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너에게 답이고 이것이 너에게 답이래요. 강한 것이 답이고 돈이 있는 것이 답이고 성공하는 것이 답이고 세상 우리에게 꾸준히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누가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그게 답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이루신 하나님이 답이라는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인생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피하는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께 피하는 그것이 그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주께 피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피해서 사람에게 받는 그 은혜를 한번 체험하면 이것도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피합니다. 자꾸 사랑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부분에 대한 답을 딱 체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부분의 답을 체험하게 되면요, 자꾸 그걸 찾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데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각인 뿌리 체질인데,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내린 겁니다. 그 다윗이 몸만 나면, 일만 남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봐도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그렇죠. 내가 주의 얼굴을 이게 주의 얼굴로 빛이사, 그렇죠. 내가 주를 늘 바라봤다는 이야기를 하죠. 주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피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고백들이 뭐냐? 자기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뭐가 일이 잘될 때면 하나님 안 보죠. 일이 안 되면 또 사람을 바라봅니다. 일이 잘 되든 일이 안 되든 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답이라. 다윗은 그런 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20절 말씀 다시 보면,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밀한 곳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다윗을 못 찾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숨겨두사 다윗을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대적들에게 피해서 숨는데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딱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굴 속에 들어갔는데 와가지고 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죽이려고. 그 동굴 앞에 딱 섰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냐? 아니,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뭐 누가 안에 있겠냐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지키십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제 미친 척까지 합니다. 미친 척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게. 야, 그냥 냅두자.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 왜냐?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주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렇죠. 우리는 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늘 찬양한다면, 그렇죠? 사실 여호와를 찬양함이 다윗은 늘 있었고요. 그래서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늘 체험했던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경고판 중이라 정말 위급한 상황인가요? 위급하고 놀란 상황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그렇죠? 내가 이제는 다 죽었구나, 그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정말 죽음 앞에 목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어떻게 하셨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사람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상황 가운데 참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 지금 이렇구나, 야, 기도해자, 이게 결론으로 나야 되는데 참 이 결론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결론이 안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끊임없는 인본주의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이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지면 큰 타격은 누가 입냐? 물론 이제 교회와 렘넌트들이 있겠지만 그 모습을 보여준 우리 자신에게 큰 타격을 또한 입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이 부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봤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악행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인하여 나의 진노를 너희들에게 쏟아붓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유다로 나눠지죠. 그 유다 쪽은 다윗의 그 라인이 계속해서 왕가를 이어갑니다. 그 계속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내 종 다윗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보전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시편을 제가 보면서도 야 이거 진짜 늘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기도해도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늘 여호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답이 없으니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이시다라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으면 다윗과 같은 강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을 공부하면서 지금 다윗의 기도를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사 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뭡니까? 맨날 하나님, 그죠? 늘 세상적인 지금 급하니까 날 빨리 도와달라는. 다윗도 그 기도를 했지만 달랐다니까요. 이 확신을 가지고 한 기도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계속 인본주의를 쓰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컷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도와주소 해놓고 실제 우리는 인본주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기만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은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성실히 행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난 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 가장 교만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내 생각인데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붙잡고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구나, 저거는 아주 교만한 자,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쪽이라고 말해줬는데 갈 수가 없어. 그게 교만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크게 기도하신 거 뭐예요? 가장 겸손인 겁니다. 나를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었다라 이건 가장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상 것 사랑하지 마라 그 말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봄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봄에 있어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마라. 세상이 너를 비방하고 세상이 너를 죽이려고 꾀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뭡니까?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윗이 그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다윗이 체험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체험되어 줄수 있도록 참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참된 고백을 할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를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